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벌써 이제 3월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중국 양회가 열리게 되는데, 자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부양책 기대감에 의해서 홍콩 증시와 같이 좀 올라온 상황에서 양회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 양회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서 양회라고 부르고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데 경제 성장률 5%를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5에서 5% 사이가 될 것으로 경제 전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의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한다면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주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부양 정책까지 언급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중국의 금융당국이 지준율을 인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후에 이제 상장 기업 에 대한 주가 관리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강한 부양 정책이 나오는지까지 양회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 경제에서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이제 연휴 기간에 그 중국 내 관광객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중국 경기가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춘절 연휴 기간에 중국 내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여행 지출도 4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위치한 백화점에 매출도 괜찮았다라고 하니까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외교 관련된 중국의 목표와 계획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친강 외교부장이 미국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는데 현재 해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재기용이 됐는데 교체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외교의 미국이라든지 이제 한국의 약간 이제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제 교체가 된다. 라고 한다면 외교 관련된 긍정적인 언급들,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부각될 수 있으니까 양회에서 나올 외교 관련된 언급들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련주로 그 마녀 공장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신규 상장된 화장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초라든지 색조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고 클렌징 앰플 그리고 에센스와 이제 비건 화장품 등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문 중국 관광객이 회복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데요. 국제선의 운항 편수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단체 관광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타겟팅한 맞춤 화장품 개발이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국내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수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클렌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코스트코 온라인점에도 입점한 상황이고요. 아마존 채널 매출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 조금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프라인 매출 증가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녀 공장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밀렸죠. 그래서 물량 출하에 대한 부담까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호 예수에 대한 부담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거의 저점 위치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모습은 아닌데 양회 전후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마녀 공장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주가가 21,500원 근처 현재가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장 고점인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전저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양회 전후에 소비 관련주가 움직일 때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마녀 공장주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춘절 연휴 기간에 중국 내 관광객이 증가한 것에 포인트를 좀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2만 6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제약 바이오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저 PBR 관련돼서 최근 이제 조금 쉬면 쉴 가능성에 대한 제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섹터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 그다음에 신약 기대감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뭐 오스코팅이나 유한양의 뭐 GI 이노베이션과 같이 이제 최근에 관련된 이제 기술 수출에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이 뭐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 계속 이제 투자했었던 거에 결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일 같은 경우 덴마크의 이제 질랜드 파마라는 이제 회사가 지금 그
비알코올성 간 질환 관련된 치료제인 서버드타이드라는 그런 이제 물질에 대한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베르게 인겔하임과 공동으로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뭐 비알코올성 간염이라고 하는 이제 MASH라는 마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질환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서버드타이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간 질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지금 같이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2025년도에는 만약 비만 치료제로 상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일 이제 미국 시장 내에도 이제 이런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이제 그 서버드타이드 같은 경우는 글루카곤 그다음에 GLP-1이라는 그런 이제 동시 이중 관련된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입니다. 국내 업체도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나 동아ST, 유한양이 관련된 지금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 2019년도에 베링거의 인겔하임에 이런 마시 관련된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만든 그 질랜드 파마 같은 경우도 베링거의 인겔하임과 같이 지금 이런 이제 임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관련된 이런 마시 제품도 같이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도 향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종목은 있지만 그 중에서 한미약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한미약품이 최근에 이제 M&A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시끌시끌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M&A 이슈와는 다르게 이런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본업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분야가 가장 좀 앞서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GLP-1 기반의 그런 이제 그 제품을 지금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변경을 해서 지금 국내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비알코올성 치료제의 후보 물질인 에피노페디듀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나온 그 질랜드 파마에서 만든 그 지방 간염 치료제와 같은 기전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머크에 기술 수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머크가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지금보다는 빠르게 속도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데 중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인 제품인 위고비보다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뭐 중간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다양한 신약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 한 6만 주 넘게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34만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0만 원, 손절은 30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조 중에서 한미약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선두 업체죠. 자, 목표가 4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